열공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발음도 안 돼. 시츄에이션인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3번 방송을 해서 조회수 5만이 안 나오면 바로 폐지하고, 혹시 5만이 나오면은 바로 옆에 그 큰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 월요보도 하는데 거기로 옮길 건데 일단 그 옆에 앉아 계신 분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썰 TV를 운영하고 있는 시사썰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좀 조근조근하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아, 원래 이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원래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쌍스러운데 여기는 또 분위기가. 네네네. 네. 열공이잖아요. 열공이어서 중도들도 보시고, 그렇죠. 어르신들도 보시고. 아, 서정필 기자가 있는. 네, 또 서정필 기자님이 또 여기 앞에 계신 듯. 예. 제가 미리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뭐 욕설, 네, 뭐 19금, 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가주시면 돼요. 열린공감TV요. 더 새로운. 이걸로 열공이 날아갈 수도 있다. 아, 급여가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아니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망할 수도 있다. 그냥, 이거 도박이구만. 건물주가 와서 니네 당장 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 큰일 났네. 공연 음란죄 뭐 이런 걸로.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가 너무 이제 중후하고 재미없다는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첫 시도를 해보고 있고, 네. 제목은 시사썰, 그리고 저희가 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사필썰기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어차피 뭐 세 번 하고 망할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봤을 없을 때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로 끝이에요. 오늘로 끝이다. 제가 봤을 때 항의 들어오고. 네, 항의 들어오고. 열공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냐. 그렇지, 뭐, 마지막 어떤 잔치가. 저작거리에 저런, 걸뱅이를 불러왔냐. 걸렁뱅이를 불러왔냐. 제가 왜 진행을 한다고 했는지. 이런 19금 저 뭐, 아프리카 VJ도 아니고. 네네. 네. 어떻게 진행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루로 곱창이 날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해보고 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녹화는 또 보고. 네. 제가 봤을 때 정PD님 방송이 나갈지는 모르겠다. 정PD님 보시고. 네. 정PD님 목 특유의 그 톤으로. 네. 당장 때려쳐. 그러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미친. 성대모사. 네, 알겠습니다. 정PD님이 제가 조금 되거든. 예. 고개 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스타일이니? 그러면서, 자살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비슷합니다. 일단 좀 시작을, 그 대통령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왜 갖고 오신 겁니까? 이게 지금, 워낙 지금 뉴스가 많긴 한데, 네. 대통령실에서. 뭐겠대요? 제가 요새 진행하느라고 뉴스를 못 봐가지고. 고급 행정관들이. 고급입니까? 네. 양주도 아니고 고급 행정관. 둘 다 4급이었는데. 그럼 꽤 높은데요? 4급이었는데. 네. 이 두 분이, 남녀 두 분이. 예. 둘 다 가정이 있어요. 둘 다 가정이 있다. 잠깐만. 그러니까 불륜 얘기? 불륜 얘기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거지. 불륜 대통령실에서. 네. 4급 남자와 여자가. 둘 다 4급, 4급이었는데. 그 동기였던 거야. 행정고시 볼 때 동기야. 공부 잘했네. 공부 잘했네. 근데 둘 다 이제 딴 타부서에 있다가. 네. 그 행정관들의 끝이 뭡니까? 대통령실 근무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쪽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대검 막. 대검찰청. 네, 막 특수부 막 이런 데잖아. 그렇지.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관들도 꿈이 대통령실이라면. 저기 근무하면 이제 끝이구나. 커리어가 되죠. 네네네. 커리어가 되죠. 커리어. 네, 여기서 나와 들어갔다가 딴 데 가면은 이제 뭐 어디 뭐 프리패스죠. 여기 출신이다. 네. 그렇구나. 근데 얘네가 이제 거기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 행정관이 다 가정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짓을. 근데 저희 전불련 입장에서는. 전불련은 뭐예요? 전국불륜연합회. 우리 전불륜연합회에서 입장은 이래요. 그거, 남녀 간에 그거는, 사인 간에 그거는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 좋은 건 그런 아니지만.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뭐 난리잖아. 불륜지 없어져가지고 막 콘돔 회사가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어. 그렇습니까?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콘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간통법이 폐지됐을 때. 네. 이틀을 상한가를 연상을 쳤어요. 하루에 15%, 그 당시에 15%가 만땅해서. 거기 올라가면 이제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점으로 찍혀요, 그냥. 네. 그 시장가가 상한가로 시작하니까. 그런 전설의 기업이 있을 그 정도로 이제 그 열풍적이었다고요. 모텔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막. 그때부터 모텔 산업. 대실.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가 이제 모텔 산업을 부흥시켰구나. 대실.
대실. 예. 네, 2만 5천 원에 4시간부터. 어, 나는 모르는 걸로 해야 돼. 부평 가면은 2만 5천 원에 8시간이에요. 부평에. 예. 네. 아, 예. 넷플릭스 다 되고. 저희는 저희에게는 공식적으로 순보험 정보고. 네. 무슨? 내 눈을 똑바로 보시지. 아, 여튼. 네. 여튼 네. 그렇다고 치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네. 사랑은 죄가 아니고 이제 형법도 없고 민법만 남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민사는 딱 그냥 상간녀 상감다 고소하면은 딱 3천만 원이야. 아, 3천만 원. 아, 그게 딱 그 정액이 있구나. 정액제구만. 예. 정액?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네. 여튼 예. 네. 제가 만약에 타 유부녀를 제가 만약에 건드리면은 어, 그 상대방 어, 남편이 상간남으로 아 상간남 상간남으로 민사를 위자료 뭐 저도 3천만 원 내면 끝이에요 그냥. 아, 뭐, 아 정찰제구만. 정찰제예요. 어, 보통 네. 2, 3천이에요. 네. 예, 예. 여튼 이제 이게 걸리게 된 이유가 네. 이 남자 행정관 그 사모님께서 네, 이거는 네.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서 아, 이제 부비부비 하는 야, 거고 모자이크 잘했네 안 보여 네, 네, 부비부비 네, 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아 여기는 아니고 모텔 아 모텔에서 모텔 이거는 이제 그 상간남 상간남 어, 이 남자분 사모님이 확보한 거예요. 아, 끝나고 아아를 한 잔씩 때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어.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네. 네. 어 한번 하고 저기서 위에서 예, 네, 내려오면서 아, 아, 손동작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이거 손동작 이거 모자이크 들어가는 거 네. 보여주셔가지고 네. 이런 거 안 돼요, 막? 어 이거 아, 막 이거? 처음 시도여서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 이거 오늘 무너지겠는데? 여기? 아 그래요? 아 예. 그래? 마지막 방송. 아, 예. 네. 마지막 방송. 모자이크 잘해야 뭐. 네, 네. 어차피 뭐 갈뽕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 빠꾸니까 데뷔하자마자. 아, 데뷔하자마자 바로 나락이니까. 네. 저도 전 여기 외연적 있는 잡지. 그러니까 여튼. 그 남자가 이제 그 상감난 남자가 집에서 네, 네. 누구에게 카톡을 하는데 어. 하트 뿅뿅을 날리는 거야. 어 아내는 받아본 적이 없을 텐데. 어 근데 아내가 뒤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어 그 냄새를 그러니까. 스멜을 맡은 거지.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아, 뭔가 네, 이상하다. 네, 뭔가 있다. 어 밖에서 들어왔는데 빤스 냄새를 킁킁 맡아봤는데 이게 샤워를 하고 들어오면은 냄새가 안 나잖아. 그렇죠. 이 스멜을 맡아봤더니. 아, 네. 어머나 세상에. 아, 딱 걸렸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뒤로 캐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잡아낸 거예요, 다. 아, 그 아내분이? 예전에는 그 간통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현장을 덮쳐야 돼요. 맞아요, 기억나요. 어, 그래서 경찰을 동원하고 네. 강제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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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합체를 하고 있는 거를 사진을 맞아요. 찍거나 그 옛날에 예. 정영근 의원인지가 예, 정영근 그 묵주로 뭐 했다고 예, 막 묵주, 그게 나와 어. 그거는 무죄 났어요. 그러면 아니 모텔에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렇지 둘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어, 거고 그지 음란마귀만 예. 씌웠느냐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모텔에서 요즘에 모텔에 컴퓨터도 있어가지고 게임도 해요. 어, 있습니까? 네. 저는 공식적으로 몰라가지고. 모텔에 두 개씩 있어요, 컴퓨터가. 오, 게임하러 가는 거구나. 게임하러 가는 컴퓨터. PC방. PC방처럼 시설들이 엄청 잘 되어 있다고. 어, 네네네. 여튼 이제 다 잡아낸 거야. 그래서 동직 기강실에 이제 제보를 아, 한 거죠. 동직 기강 비서관실 뭐 그런 네,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동직 예, 기강실 같은 네, 네,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 네. 제보를 한 거예요. 네. 내 남편이. 아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짓을 했다. 아, 근데 네. 그 상대가 예. 니네 부서 일하는 그 뭐 다 어, 행정관이다. 네. 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냐면은 남편의 차에서 네. 청와대 주셨어. 마크가 네.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저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파우치가 발견되는데 네. 저기 러브젤이에요. 러브젤. 그건 뭡니까? 어 러브젤이라고 보면 자동차로 보면 윤활제 같은 거죠. 아 윤활료 같은. 그러니까 아,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이 이렇게 살립시다 여기 얼굴에 네, 예, 엔진이 예, 이렇게 네. 이제 펌핑이 네 이게 엔진이 펌핑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펌핑이 되면은 아 그 손동작을 잘해. 그러니까 펌핑이 되려면은 펌핑이 되려면은 오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차 오일이 많이 녹슨데 뭐 이렇게 기름치고 그런 거. 오일이 많이 삐걱삐걱하고 부상을 입을 수가 하나도 없어요.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 러브젤. 네. 이 콘돔. 아, 뭐, 콘돔이야, 뭐. 이게 콘돔인데, 요거는 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울트라 씬이에요. 울트라 씬? 엄청나게 얇다. 초박형. 아, 초박형. T 자이엔. 아. 낀 듯 안 낀 듯. 아, 좋은 겁니다. 좋은 제품. 아, 어. 이거 좋은 거예요. 유니더스 거. 거. 어, 네. 유니더스. 어, 그리고 이쪽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네. 네, 이쪽은 네. 이제, 어, 이거는 성인용품이에요. 어. 이쪽은 각종 성인용품.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사이즈 맞다,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허. 일본제 같은데, 어. 에그형. 달걀형. 그러니까 소형들. 그러니까 크다 보면 극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에 콘돔 등 성인용품이 들어있다고 한다게 나오죠. 예. 예. 이 증거로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사모님께서 네. 그 남자 사모님께서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제
제보가 들어가게 바로 직전에 4급 남자는 상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야, 상급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어, 뭐 상급이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 거의 차관급 그게 뭐, 아닌가요? 그게 뭐 1급이 뭐 장관일 거고. 1급이 장관이고. 야, 3급이면 뭐 차관급 아닌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뭐 9급 시험 보고 7급 시험 보고 네, 그러잖아요. 3급. 오, 3급이면 엄청 네. 높을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은 잘 모르지만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네. 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럼 뭐 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네. 전 어, 불련 전불련 어, 전불련 어, 우리 거기. 입장에서는 네네네.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 다 좋아. 에? 그러면은 일 끝나고 퇴근 후에 해야지. 그 6시 찍고 해야지. 어, 퇴근 네. 카드 찍고 나가서. 맞아, 뭐. 용사 일도 안 하는 어, 것 같아. 니들끼리 가서. 세, 뭘 하든 말든. 잭스를 하건, 네. 어, 뭐 생수를 마시건, 네. 그 니들 자유예요. 네. 네. 자유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네. 근무 시간에 나가. 야, 근무 시간에? 네. 어디? 근무 시간에 나가. 거기 삼각지거든요, 거기가. 네. 근데 그 근무 오. 시간에 가서 오. 일정 호텔을 잡아놓고 오. 거기서 분가분가를 하고, 예, 뭐라고 하고 들어와서 야. 또 잔업을 하고. 잔업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수당도 챙겨서. 그렇지. 오호. 당직일 때도 당직 근무를 수당 말고 또 나가. 또 어디를 가? 예, 네, 둘이 딱 사라져. 야, 거기 근데 제가 삼각지역을 잘 아는데 그게 어떻게 가서 뭔가 이렇게 머물려면 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영동 쪽에 있어요. 남영동 쪽에. 네, 그러니까 남영동.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걸어가기 멀고. 그렇지.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아, 네.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네. 네, 많이 사랑했던 모양. 야, 네. 이태원 쪽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가까운 데 가면 밑에 오면 크라운 호텔이나 해밀턴 호텔이나 아. 예, 그런 적이 있겠죠? 아, 이거 전문가시군요. 예.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는 아니고. 아, 그렇게 전문력. 해서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니, 뭐 어차피 어. 뭐 첫 방송 끝인 것 같은데, 이런, 아무튼. 이런 네. 기레기. 아. 자, 저는 뭐 누구라도 먹어가지고. 아, 저는 어떤 욕도 저에게 뭐 네, 상처를 줄 수가 네. 없으니까. 아, 그럼 여기 그 대통령실에 어떤 그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제 말은 그만큼. 예. 네. 용화대가. 어. 개판이란 소리예요. 그치, 이거 뭐. 이 행정 업무가 진짜 이때까지 정부들 보면은 그 쓰레기 같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박근혜, 뭐 MB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렇죠. 일단 네, 이런 했어. 이런 일은 뭐 땡땡이 없었어. 어디 뭐, 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예,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민주 대통령인 시절에는 행정관들 임플란트 다 했어요. 그치, 너무 빡시니 너무 일이 너무 빡시니까 그리고 그 뭐 지방 행정관들도 일 업무량 때문에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 아, 일하다가 그렇죠. 맞아 행정관이라는 가끔 게 가끔 뉴스 보면은 에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과로로 돌아가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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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까지 있었거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에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죠 어. 근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지들 대장은 안 나올 것 같아. 아, 맞아요. 이거 하고 몇 시에 출근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응급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봤을 때 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 나라 맞네. 꼴이 이걸 단편적으로 맞죠, 맞죠, 보여준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제일 일이 많아야 되고 네. 책임도 제일 많이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요. 근무 시간에 이러고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동사무소가 아니잖아. 뭐 그쵸, 동사무소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동사무소도 엄청 바빠요. 그쵸, 가면은 거기 정신없어. 맞아 맞아. 계속 그쵸, 막 번호표 뽑고 막 예, 피곤해 있어. 예, 막 그 거기들은 그 동사무소 만약 주민센터에서 한 부서 남녀가 같이 딱 사라져서 딱 같이 나타나 야,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 안 되는데 그 근무 헤드, 시간이 얼마나 없군데. 헤드쿼터들이 헤드가 보기에 야, 니네 둘이 어디 갔다 왔어? 다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행적 밝혀. 맞아. 근데 얘네들은 그것까지도 몰랐거나 아니면은 그냥 넘어갔거나. 넘어가고 네, 넘어갔거나. 야, 그래서 좀 뭐라는 걸까? 예. 윗대가리는 한 명은 이걸로 조지고. 그쵸. 아, 이걸로 조지고. 매일 조질 것 같아. 이거 많이 조지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추정인데 남자들 이거 많이 조지면.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기능이 시동도 안 걸리잖아. 뭐 부릉부릉 뭐 부릉부릉 뭔지 모르지만 네. 네, 그냥 어. 푸시 푸시 이거잖아요. 아 뭔가 이렇게 막 아,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아뭐 아, 그렇게 고백까지 하실 필요 없을 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병원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아예 아예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유 예. 제가 성병이 걸려서 아 성병이라 성인병. 아 그래 그걸 보죠. 성인병 성인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성병 보기만 이제 따가지고 예, 돌아갈 것 같은데. 아 저는 아, 성병 아니고요. 네 진짜. 성인병. 어, 화장실도 어,
자주 가게 돼요. 뭔가 기능이 네.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20살 먹은 노견처럼 되더라고. 뭐. 아, 막, 네. 아, 막 이렇게, 어, 문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그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 저도. 아, 술 때문에. 네. 맞아, 술은. 안, 뭐. 그러니까는 이제. 만병의 그런 쟤는, 네. 저기 뭐냐, 거기 대장은, 지들 대장은 이거 먹어줘지고. 먹어주고. 먹어줘지고. 예. 네. 저기, 뭐야, 그 와이프는 맨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거 세수대 고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일을 안 해요.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일이 여기서 무슨 체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맡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치, 뭐, 행정고시 네. 혹시나 여기 시청자들 보는 행정고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여론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뭐 PSAT인가 뭐 그것도 봐야 되고 뭐 머리가 좋아야 네, 돼요. 그리고 맞아요. 행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에 진짜 그 45도 어려운 거를 옛날에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 달달달달달 외우면 되지만 행시는 또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냐? 결말. 드디어 결말. 네, 결말이 나옵니다. 예. 아무 처분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네, 둘 다. 뭐 대통령실에서 뭐. 네. 아, 2023년. 네. 이제 7월경인가 10월경에 이제. 1년 됐는데. 민사로는 끝났고. 3천만 원 배상 판결 끝났고. 아, 그 아내가 제기한. 네, 아내가 제 아내분께서. 그 여자한테 제기한. 여자한테 네. 제기한. 상간녀에게 제기한. 네. 그거는 이제 3천만 원으로 끝이 났는데. 네. 이 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아직 안 나와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사급이나 되니까. 이거 뭐 나라의 중심인 대통령실에서 네. 이런 짓을 했으니. 네. 뭐 이렇게 어떤 단계에 따라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이게 문정부라든지 노무현정부 때 이랬으면 아 이러면은 거의 뭐 파면 아닌가요? 그 어딘가에서 첼리스트님 그 보도하는 수준으로 이제 울고 먹었겠죠. 그러면 대통령 기강실에서 거의 파면 수준 아닌가? 이거 그만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 계속? 예, 이거는 왜냐면 그 사인간 그냥 개인 회사도 이렇게 되면 지금 중징계가 나오는데 못 다니죠. 예. 그 안에서 불륜이면 하물며 국가를 움직이는 대통령실이에요. 예, 이거 핵심이죠. 예.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기사로 터지고 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다. 이거는 윤석열이 네. 그 노래를 부른 적 있죠. 옛날에 뭐 쇼하느라고. 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거죠. 그거 뭐 전 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네. 네. 앞서 하는 사람들과 하는 아 이거 또 피해야겠다. 뒤에서 나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사람들 뭐라는지 몰라요. 아 있었는데. 저는 뭐라는지 모릅니다. 네. 뭐라는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 모르네. 아 그게 아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 예 뭐 들렸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뒤에서 하는 저는 사람들 여기 저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그걸 그 정도의 이건 개판이지 않을까. 여기는 네. 그냥 그 뭐 그냥 노세 그냥 뭐 여기는 젊어서 노세 그냥 체계도 없고 소동과 고모라 뭐 비선 뭐 그러고 네, 소동과 그러니까, 고모라 그냥 뭐 네 뭐 거기 뭐 누구 뭐 그 극우 누나도 꼽아주고 뭐 지 마음에 아무나 들어가고 그냥 막. 아무나 그냥 꽂아두고 언론에서 들어오면 그래도 니들이 어쩔 건데 뭐 여기 여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네. 그냥 뭐 가서 계란말이나 먹고 있고 네, 계란말이나 받아 쳐먹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김치찌개에다가 그 뭐 무슨 인터넷 기자협회장인지 뭔지 네. 그 이모 씨 뭐 있잖아요 네. 그 네. 거기서 불러준다고 계란말이 먹고 있고 네. 거기 기자들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까지 네. 이게 제가 갔으면 뭐 들어갈 리도 없겠지만 이제 하루 만에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강이 해이하고 맞아요. 시스템이 붕괴가 됐으면은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골프 레슨도 끊었어. 골프 레슨? 네. 아 골프도 왜요? 골프. 근데 그거를 용화대에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아, 특별활동. 네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아. 근데 호텔비도 솔직히 카드 내어서 다 까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보통 불륜들은 현금을 써요. 아니 어느 불륜이 뭐 지역카드 쓰면서 포인트 적립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일단은 보통 추적이 불가능하게. 네. 그래서 네. 모텔비는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90%가 현금이다. 10%는 뭐냐 쿠폰. 하도 많이 10번 넣으면 한 번에 안 돼. 야 놀자 뭐 그런 거.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저기 어때 뭐 그런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네들이 주는 쿠폰이 보장이 있는데 10번 넣으면 한 번에 한 번. 출장 때만 모텔 이용하니까. 물침대. 회전 침대. 물침대. 그 탈방 모텔 가면 감옥도 있고. 아 예 거기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하철 승강장도 있고 막 이렇게 지하철 그 안에 막 그렇게 되는 거.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자야 되는데 지하철. 지하철에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학교 교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강의실. 뭐 더 해드릴까? 강의실. 강의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칠판도 있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지만. 칠판이랑 분필도 있어요. 대통령실 이야기를 마무리
마무리하면서 너는 나쁜 아이야? 맞아 얘기했어. 대한민국 네. 핵심이 개판이다. 야, 그러니까 개판이다. 개판이다. 안 들어간다. 네. 요가대가 아니라 네. 옛날에 블루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블루하우스. 네.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했잖아요. 블루하우스 뭐 그랬는 네. 것 같아요. 저쪽 화이트하우스. 여기는 뭐. 아니지. 네. 옐로우하우스. 아 옐로우 옛날에 인천에 아. 사창가가 옐로우하우스라고 있었어요. 아. 여기는 옐로우하우스. 그렇구나. 방앗간. 우리나라가 이제 방앗간. 방앗간. 네. 아, 예. 방앗간. 아니 여기서 네. 하라는데 일어나라고. 떡을 찍고 있으니. 예. 아 떡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예, 떡을 만든. 뭐, 예. 아, 뭐 이렇게 뭐 절편 같은 거. 떡을 아. 치고 있으니.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여기 대통령실의 네. 직원들. 네. 버스 다 내려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 아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네. 뭐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잠깐만 가면은 뭐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지는 뭐 그런 데잖아요. 여기는, 뭐 좋은 말로. 예. 여기는 무한 책임이죠. 그리고 여기서 잘못 결정을 내리면은 그 나라 피해가 전체가 우리에게 다 오는 건데 지금 의대정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저기 고급 행정관들이 일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근데 조치도 없고 밖에서 조치요? 아 예 아 조치 아 예 조치 네 조치 네 아 예 예 네. 아, 예, 예. 밖에서 제가 미국과에 같이 가야겠습니다. 네, 퀴즈를 파야 될 것 같아. 근무 시간에 네. 아. 생수나 마시고 있고 밖에 나가서 아, 예.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자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이죠. 이거는 예. 대한민국의 절망. 아.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뉴스인데 요즘에는 이거는 뉴스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아, 이 정도면은 맞아. 그냥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서 기자님. 네. 원래 악한 새끼들이잖아. 맞아요. 네. 영화 보면 빌런이라고 있잖아. 네, 맞아요. 빌런에 이제 막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근데 빌런에도 카리스마 있는 빌런 있잖아요. 그렇지. 조커라든지. 아, 맞아요. 맞아. 하니발 렉터. 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환영 그 아, 환호를 하잖아요. 어, 예.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새끼들은 카리스마도 없어. 근데 그치. 근데 네. 대통령은 됐어. 네. 네. 근데 대통령은 됐어. 근데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는 저는 이 대통령실에 모든 게 무너졌고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 공직 이 기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지들을 지금 치유할 똥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뭐 치울 마음도 없고 맞아요. 능력도 없고 그깟 거 뭐 둘이서 나가서 뭐 이거 한 그거 한 거 뭐 그래 뭐 옛날에 우리 건희 누나가 말했듯이 어, 남자들 연애도 하고 살아야지. 돈은 없지 씨 어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아 이명수 기자랑 그 통화할 때. 어? 누나는 남자들 불쌍해. 아, 그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요, 저는. 예. 제 얘기를 높이죠. 더 심한 일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여기서 안에서도. 뭔가. 예, 안에서, 저 안에서. 숙직실. 야, 이거 투명 인간으로 들어가고 싶다. 화장실. 아, 뭐. 아, 제가 저를 꼭 저를 저다 꼽아주시면은. 여기서 야 이거 블랙 영원으로 들어가시면 어. 우리는 딱 눈만 봐도 알거든. 그러니까 뭔지 전문가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대통령실 얘기는 요 정도로 네, 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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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뭐 준비하시냐면 앞으로 후속 보도가 있으면은 저게 이제 뭐, 예, 예. 다음 주에 우리가 방송을 이어갈 수 있으면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이거 방법이 없어. 네. 다음으로 이것도 네, 네. 준비하셨는데 아 열심히 뭐 풀 게 있으시다고. 예 저는 뭐 제가 까면은 또 맨날 너를 싸우냐 그럴 것 봐. 아~ 뭐, 네. 저는 이분들 얘기 나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안타까운 걸 말씀드릴게요. 아, 안타까움이구나. 네, 안타까운 게 공격이 아니라 네. 네 공격은 아니에요. 어, 네, 안타까운. 저는 저분들은 뭐 비하하거나 뭐 비난할 의도는 없고 지금 열린공감의 사태를 제가 초반부터 봤어요. 저는 열린공감 방송을 제가 보다가 네. 정 대표님이랑 이쪽이랑 대립각에 서가지고 네.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 말만 들었죠. 저도 그랬어요. 어, 왜냐하면은 네. 근사한 스튜디오 조명빨 바로 여기 근엄한 네. 근엄한 목소리 네. 이걸로 딱 깔아서 딱 깔고 하고 네. 신빙성이 있잖아. 그런데 네. 그 신뢰감이 깨진 게 정천수 대표와 강진구의 통화였죠. 맞아요. 예. 당신이 차를 사준다고 했어. 아 그거. 어. 내 차를 사준다고 했어. 이렇게 사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인도한 얘기야! 그걸 안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놈의 얘기야! 법인카드인 놈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한테 쓴 거지인가! 바로 한 번에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예, 예. 당신이 운전사를 붙여준다고 했어! 그거에 집착하는 근데 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예. 정천수 대표는 차분하게 그냥
저도 제 카드 써요. 저도 제 카드 써요. 네, 저도 제 카드로 씁니다. 어, 상대모사 좋아. 저도 택시 좋아. 타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네, 네 했어요. 해드릴게요. 아, 조금 짧으네요. 좋아. 네. 네. 내 직접인 일본분이 뭐지 알아? 인간아! 당신 나한테 추억물을 준다고 했어! 인간아! 인간아 그거 안 줬다고! 어! 그거 안 줬다고! 그거 안 줬다고. 목소리가 아니 샤우팅을 하는데 예. 어, 오, 진심 진심 거기서 아니 이런 연기가 아니야 이거 이런 씨부레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아닌 이건 아닌데 오. 근데 정 대표님은 똑같아 어 맞아 모두가 똑같아요 예. 그 화를 내도 네 해준다 했어요 야 해준다고 저도 했어 제 카드 씁니다 너도 제 카드 저도 제 카드 써요 아 이거 나 연습하고 싶어 저 같으면은 네 제가 만약에 정전수면 제가 정전수면 강진구가 아니라고 네. 치고 네. 내 직원놈이 그러면 네. 내가 정촌수면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디니 어. 너 존나 맞는다 너 어디야 내가 딱 갈게 어. 아. 어, 딱 기다려 이 아. 개새끼야 이건데 네. 야 끝까지 그렇게 어, 그 모두 유지 에, 에. 맞아 본인의 그거를 멘탈을 누르고 아, 그게 걸 쌓인 거야 지금 맞아 거기서 어 신빙성이 저는 갔어요 네 에. 자기 그래도 회사 대표한테 어? 이거 인간아 이것도 아니고 인간아! 이거는 네가 어, 차 대준다고 그랬잖아 어. 야 그거 응. 당신이 차를 사준다고 했어 어, 나한테 근데, 기사를 붙여준다고 했어 야 그게 기자가 필요한가 어. 그거 듣고 완전히 맛이 가더라고 저는 어. 야, 근데 정촌수는 끝까지 어. 그리고 제가 정촌수 대표랑 네. 아, 참 몰라요 잘 네. 네, 그분 뭐 편들 맘도 없고 어. 네, 모르고 제가 정촌수 대표님한테 좀 답답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 네. 없으니까. 예, 안 계시니까. 사무실에 안 나와요. 아, 자리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비우고 계세요. 예, 예. 예. 없어요, 지금. 답답한 것 좀. 어, 안심하셔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아니. 예. 언론사는. 예. 광고주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 광고주. 맞아, 맞아. 예. 맞아. MBC 데스크 광고 안 봤습니까? 뉴스 데스크. 예, 뉴스 예. 데스크? 봤죠. 봤죠. 경향. 뭐, 한겨레. 다 봤지. 소중동. 맞아요. 아니 동네 그 지역 일가오신 분도 광고를 다 받아요. 맞아요. 그 광고가 안 들어오면은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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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팔아야지. 그래서 제가 정 대표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유통을 좀 오래 했으니까 정 대표님 저기 저 썰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썰 오랜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정 대표님 이러해서 저 병원에 있는데 넌 또 왜 이렇게 어디가 아프니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니. 네. 아. 그만 좀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아파. 예, 그래서 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근데 무슨 일이야? 그런데 대표님 광고 하나 하시죠. 어, 광고 좀 해라. 네, 제가 그래서 쇼핑몰. 그럼 내 급여가 될 텐데. 쇼핑몰을 네. 하시는 분인데 센터를 싹 까봤어. 이것도 있어. 돈도 돼. 아, 센터를 까봐. 그러니까 어떤 그 재무 상황을 봤다. 재무 상황을 싹 까봤어. 아, 네. 해석이 근데, 필요한 것 같아. 어, 네, 이것도 있어. 네. 재료 탄탄해. 네. 네. 뭐 돈 사고 난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전대 90만 대. 네. 여기 거기랑 얘기를 어, 했어요. 90조 1만이야 지금. 네. 예, 그래서 거기랑 얘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오 90만이면 한다고. 어, 90만이면 한다고. 예, 예. 굳이. 어 다리면 놔달라. 응. 전 대표 대 정 대표님이 안 하신다고. 맞아 안 한대요. 아, 나 그래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예. 대표님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광고 없이 어떻게 해? 운영이 되냐? 시청자의 그것만으로. 그쵸. 여기 한계가 있다. 어? 아, 좀 있어요. 그 광고비로 좋은 게스트도 섭외하고. 네. 어? 섭외하고 여기, 여기 일하시는 분 처우도 좀 올려주시고. 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예. 네. 그리고 빚 있으면 빚도 까고. 여기 밑에 카페 내려가 봤더니 개박살에 나 있더라고요. 뭐 저거 지금. 방치 상태. 방치 상태로 저거 월세 계속 나가잖아요. 그쵸. 그거 나중에 저거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 그죠. 원상복구. 그거 어떻게 몇억 들죠. 예. 네. 와. 정 대표님 끝까지 광고는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아 네. 거기서 진짜 속으로 그냥 어 올라오는 어 뭐 어? 누구라고 얘기를 하겠지? 너 잘났다 이겨라! 할 뻔했어. 잘났다 이겨라! 딱 퍼먹고 살아! 이분들은 참기름 먹는데 참기름 먹고 어. 웬 불소치약 뭐라 아우 치약을 조심해야 돼 아무튼 어, 아무튼 네. 네. 맛있다 이거 네. 달짝지근한 거. 제가 괜찮아요.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네. 하나만 더 먹고. 네. 맛있는데 진짜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야 돼요. 되게 맛있어요. 어, 저희는 그 정유라 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번호로 정유라 씨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서 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막도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손 안 비춰.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다섯 명이 몰아놓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어디서? 네 기사 다른 거니까? 붙여줄까? 인정하려고. 이게 지금 저, 세금 무죄. 답변하세요. 이종욱 씨. 아니요. 아니, 이리를 신고해서 해요. 보세요. 제 속으로. 잘났다, 인간아! 어디 가서 목사 지지를 해! 그러고 말았어. 또 목사는, 예. 목사는 따로 있어가지고. 아, 따로. 예. 저기, 홍대에 계셔가지고, 네. 전화를 제가, 하고. 끊었죠. 끊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카톡이랑 그 쇼핑몰을, 그거를 링크를 보내드렸어. 예. 예, 보시고 씹으시더라고, 그냥. 일십한 거구나. 예, 일십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 막, 후원 멘트 하기 저도 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어서. 예. 너무 힘든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아니면 여기 저희 구독자 중에 여기 열성 구독자 중에 그 이 말은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편집하면 됩니다. 예. 아, 예. 언제 편집 예. 여왕김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시골에서 재래식 된장 담그거든요. 네. 진짜 오리지널 된장. 예. 진짜. 저는 거기서 계속 구입해서 먹어요. 옛날에 거기는 이제 매주 함량도 상당히 높고 첨가지 아무것도 안 넣고. 오직 간장 된장만 하시는 분 고추장. 맞아. 그 식당도 메뉴 많으면 많이 제가, 없어. 네, 사진 그 자택은 못 가봤지만 네. 그 만드는 환경을 다 봤어요. 진짜 다 항아리가 수백 개야. 그냥. 이야, 그럼 뭐 그 뷰 자체가 압도해버리는 거야. 예. 맛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시판용보다는 좀 비싸요. 일반 시판용보다는 비싼데 풍미가 끝내져서 시판용 두 숟가락 넣고. 진짜 거짓말이고 3분의 2 숟가락만 넣어도 끝내줘요. 옛날에 할머니가 끓여드렸을 때 된장찌개 맛있죠. 딱 그거야. 아, 딱 그 맛. 네. 그런 단품만 하다 해도 그런 것만 좀 받아도 진보진영. 진보진영 또 서로 윈윈이고 그리고 그거는 골치 아플 필요가 없는 게 단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얽낼 필요가 없거든. 그런 것도 한번 기자님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이게 정 PD님은 우리가 뭐 김충식 최은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올려만 놔도 그게 그 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배너만 아니 기자님 요즘에 유튜버들 3만만 넘어도요 광고가 7개야. 이게 광고 방송인지 그 얼굴 요만하게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식 없이 그 평론한 애들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 다른 진짜 유튜버들 뭐 제가 뭐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은 그래요. 아, 나는 돈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광고가 7개예요. 광고가. 그렇지. 그리고 계좌번호도 5개씩이야. 무슨 한전이에요? 맞아. 뭐 한국전력이야. 무슨 뭐 고지서도 아니고. 일정퇴치 뭐 그런 거 엄청 많더라고. 계좌, 기업, 농협, 농협 뭐. 아니 걔네들도 그러는데 여기서 광고 하나 뭐 안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 아니, 제가 뭐 정부적 판단에서 뭐 강력하게 지지는 드릴 수 없지만 예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다 누가 하나 아니면 정통성 광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어디 방에서 보니까 뭐 참기름 뭐 맨숟갈로 막 퍼먹더라고. 누가 여기서 된장 퍼먹으라는 거 아니잖아. 그 이태원 참사 뒤에 배너 해놓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고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어. 참기름 근데도 막 아유 참기름 생으로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생으로 먹더라고. 야 그 어떤 돈에 대한 진심. 아 참 밥이라도 비벼서 먹으면 그러니까 몰라도 뭐 이렇게 배란 뭐 이렇게 먹을 몰라도 정천수 대표님이 여기서 뭐 간장 퍼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기 좀 올려놓고 아니면 배너라도 하나 띄워놓고 해서 좀 하시면은 좋겠는데. 그럼 빼나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게 안타까우시니까.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구독자라서 저도 또 가끔 뭐 슈퍼챗도 쏘고 하지만 요즘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나 어제 방송에도 쐈는데. 어제. 어제 방송 나 갈래 나 집에 어제 방송에도 쌌어. 어제 쏜 거 안 어제 얼마 쏘셨어요? 15,000원밖에 15,000원.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 이게 없어서 이제 그 딸내미 아이스크림 하나 더위 사냥 하나 사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독자로서 솔직한 저는 심경이고. 독자로서 그냥 독자로서 이거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아니 무슨 집안에 광고주한테 맞아 죽은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왜 이렇게 싫어하신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아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말이 샜네.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탐사 구독자분들 뉴탐사 보시는 분들 열공 가끔 모니터링 하시죠.
메일에요. 메일에요? 제보에 제보. 네. 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천수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머리에 지우고 정천수라는 인간을 머리에서 지워보세요. 머리에서 지우고 여러분들이 식당 사장인데 잠깐 사모님이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직원들이 사업자 등록 다 바꿔놓고 응? 시설 자기들끼리 다 바꿔놓고 자기들끼리 사장 뽑아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통장으로 돈을 들어오게 만들고 여러분들 같은 가만 있겠습니까? 네? 정천수란 이름을 지르니까 자꾸 정천수라고 이름이 지워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게 악마화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찍들 이대남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재명은 형수한테 욕한 놈. 맞아. 네. 대장동 해쳐먹은 놈. 맞아.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 뉴탐사랑 열공이랑 소송이 붙어서 막 14대 15 이러면은 끝까지 보는 지켜보는 건데 지금 23대 빵인가요? 그렇습니다. 농구로 치면은 한 10초 남았는데 예, 한 예. 20점 차 나는 거야. 예. 근데 이긴대. 야. 아 농구로 치면은 10초 남았으면은 한 50점 차 나는 거죠. 50점 차 맞아요. 예, 예. 축구는 뭐 10대 빵. 예, 예. 10대 빵인데 예. 예. 후반 2분 남은 거. 야구는 콜드 게임 해야 되는 예, 거고. 예. 예.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천수가 판사를 매수했대. 민사 판사는요. 정치 재판이 아니에요. 서류 대 서류 대 싸움이야. 맞아요. 이게 내 집이라는 등기를 가지고 오고 내 가게라는 걸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금 벌고 중도금 넣고 잔금 낸 거 내 통장으로 입증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재판소에서 내 손 들어주는 거 어, 네 집 오케이. 어. 근데 이들은 입증을 못 했잖아. 맞아. 예. 뉴탐사 구속자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천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 저 그렇다고 정천수를 좋아해달라 믿어달라가 아니에요.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라고. 의문을.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 네. 23대 빵이 됐어. 네. 의문을 왜 자꾸 질까. 근데 이들은 계속 이긴대요. 언제? 언제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번도 못 이겼네. 네. 한 번도 못 이겼네. 뭐, 근데 뭐 네. 민형사상에 뭐 네. 형사상에 그때 뭐 네. 약간 뭐 몸싸움이 서로 있었거나 에이.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에이. 차치 그거는 빼고 에이. 이 경영권과 이 여기 재산권 이런 거는 다 이겼잖아 정천수가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끝난 거야. 저도 만약에 정천수가 졌으면 저도 뉴탐사 편 들어요. 저도 똑같다니까요. 예 그럼 정천수가 살고 맞네. 제가 페북 친구 끊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정천수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조용히 그냥 예. 그러면은 뉴탐사 그 지지자분들도 현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깨시민이신데 그럼 한 번은 의심을 해보 그게 안 되더라고 예. 그분들이. 그게 악마화거든. 그게 뭐 서정필이 뭐 하나 이렇게 페북에 쓰면은 바로 제보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자랑 언론사랑 검찰은 거의 같은 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요? 왜냐하면은. 네. 둘 다 제보를 받아요. 어, 그건 맞다. 신고도 받아. 어, 제보. 예, 네. 제보, 신고. 대신에 여기는 강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거고, 네. 기자는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기자란 본인이 취재해서 진실을 열어야지, 확인을 해야지,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돌아가서 끼워 맞추기라면 안 맞아, 되지. 맞아. 검찰도 똑같아요. 검찰은 용의자가 있으면 용의선상에 사람이 있으면은 네, 수사를 해서 맞아. 그 사람의 유죄의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야. 만약에 살인사건이 하면 칼을 찾고 시신을 찾고 맞아. 족적을 찾고 지문을 찾고 네? 시신의 자상 어기가 데드사인이다 이런 걸 다 찾아내서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용의자를 불러. 맞아요. 네. 그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리면 네네. 제가 뻗치기라는 거 아시죠? 네 뭐 알아요. 더워가지고 자주 못 나갔는데 그 저기 저쪽 분들은 뻗치기 상황을 이제 방송을 해요. 뻗치기로 치면 뻗치기를 해도 그 결과가 없으면 그냥 그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킬이죠. 그건 킬인데 뻗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분들 어디 간다고 그러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과정을 준 게 슈퍼챗은 틀어놓잖아요. 슈퍼챗은 계속 틀어놓고 그거는 아, 그게 뭐야? 그건 잠입 취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을 중계하는 것 자체가 카트라이더죠. 카트라이더 뺑뺑 도는 거. 아 맞네. 카트라이더 계속 도는 거.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 이분들한테 아쉬운 게 이번에 첼리트스 사건도 첼리스트가 이렇게 허위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서 기자님한테 기자님
저 특종이 있어. 네. 어, 특종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 정청수 대표한테. 네. 정 대표님, 특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윤 대통령이랑 술을 마셨어요. 이야. 어? 네, 윤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네.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어, 그러면, 그랬을? 그래서 증거 나면서, 그게 빵이야? 내가 그래 봐요. 그러면, 그러면은,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어. 죽을래? 야, 너 어디니? 어, 성대모사 너무 배우고 싶어. 어. 에이. 너 나 존나 맞는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맞잖아. 아, 그리고 에이. 방송을 안 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그거 들으면, 어? 그거 통화를 좀 방송에 내. 그러면 이제 후속 취재를 막 해가지고, 에이.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 증언한 사람한테 목 맺는 거야. 맞아. 지금까지 증언밖에 없어. 공격하고. 그 전화 녹취 그거 방송하는 건 대한민국 최고야. 네. 검찰의 그 방법이랑 똑같죠. 맞아. 답을 정해놓고 이런 우회로 거야. 가는 거야. 맞아. 이재명 이렇게 대표님. 가서 하나씩 블록을 깨면서 가는 게 수사인데. 맞아. 막히면은 불기소. 맞아. 예. 네. 끝까지 간데 나왔어. 그러면 기소. 아.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든지. 취재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가다가 막히면은 킬. 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서 가면. 맞아.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안 돼. 그,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네. 준비해 오신 거 잘 풀었는데. 네. 어, 아무래도 마지막 방송. 제가 봤을 땐 마지막 방송. 이게 과연 방송이 될 수 있을까도 고민인데. 뭐 잘 편집해가지고 이게 방송이 되면은 한 5분 될 것 같아. 편집! 나갈 수 있는 게. 편집했다가는 그 아까 성대모사 한 거 그것만 나갈 것 같은데 어, 편집했다가는 예, 예 열고 공격하는 어, 방송 안티가 되시려고 예, 안티가 되고 예. 어, 근데 이거 그냥 나가면 아무튼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예. 어, 시사 필설기 첫 번째 순서를 오늘 마쳤는데 우리 지금 뭐 준비도 많이 하고 일단 급조된 방송인데 예. 저희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도 없어요 대본도 예. 없이 그냥 털었습니다 예, 예. 어, 세 번의 방송 기회 네 이 허락은 안 받아. 두 번일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보다 왜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네. 아무튼, 5만이 되지 않으면, 5만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음을 내리고. 아니, 네. 5만은 너무하죠. 5만은. 어, 그랬을까? 5만은 정철수 대표가, 아니, 5만 요즘 나온 거 5만 몇 번 있어? 어, 많이 그래도 넘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해도 넘는데? 내가 해도? 그래요? 예. 네. 5만 힘들어. 맞아. 제가 나와서, 아니, 그럼 그래도... 3만으로. 2호 가자, 2호. 2.5만? 어, 타결? 어, 타결? 2.5 타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1.7만 남았잖아, 어제 거. 아, 그럼 이렇게 갑시다. 와, 그 3회 말고. 1.7만, 1.6만. 이게 나가고, 어. 그, 다음 방송 때까지 2.5만 되면. 2주를, 아니, 2주간의 시간을 줘야지. 2주에 2주 동안 2.5만. 어, 어. 이야. 네. 예, 그러면 지금 타협을 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갈 수 있을까? 아무튼 나가고 2주 동안 2.5만을 달성해야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다음 주에 녹화를 할지도 몰라 할지 않을지 몰라요. 네. 발음도 잘 안 돼. 아무튼 그리고 근데 만약에 계속 좋은 반응이 있으면 우리 메인 스튜디오로 예, 예. 막 이제 우리 썸네일 처음부터 띄우고 막 그렇게 아, 할 거고요. 예. 이런 데 말고 예. 아니 메인 스튜디오 말고 예. 우리는 어두운 데를 좋아해. 어, 이런 거 좋아요? 네, 어두운데. 어, 좋아. 어, 지하. 골방. 지하 막 이런데. 거기 뭐, 어. 저기, 1층에 거기 이렇게 어, 먼지 쌓인 데 그런데. 어, 그런데. 우리, 맞아, 여기 스튜디오는 또 그렇다. 우리는 제가 거기 나가봐요. 아, 난리 나, 진짜. 아, 이게, 그거 아니고. 나도 안 맞는데. 경기 좀 있는 분들이 가시는 맞아, 그게 부담돼. 무슨, 네. 엄기형도 아니고, 손석희도 아닌데. 제가 무슨, 3,000명 되는 유튜버가. 아, 예. 골방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우리 차라리 여기를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음산하고 이런데. 조명도 좀 혹시 이거 있잖아요. 어, 너무 밝아. 돌아가는 거. 어. 어, 돌아가는 거 좀 달아주시고. 알겠습니다. 템버린도 하나 놔주세요. 일단 오늘 어,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열공 시청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도를 했고, 너무 막 이렇게 중후하고 막 무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새로운 시도를 썰림, 시사 썰림 모시고 시사 필설기 첫 번째 순서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네. 하나, 둘, 셋 끝하고 할까요? 우리 썰전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네. 하나, 둘. 아, 아니. 어, 그것도 그래. 제가 제 게? 방송에, 어, 솔직히 제 방송에 네. 구호가 있어요. 여기 어. 열공 이거잖아요. 어, 예, 예. 저희는 떡이거든요. 떡. 떡. 아, 그. 이거 안 나갈 거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쿵떡 그거잖아요. 어, 만나면 예. 그거 때문인 거예요. 아 예. 예. 그 쿵떡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쿵떡.